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LH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인천과 경기 서부권에서 공공주택 19,8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하며 9,800가구는 본청약에 의해 모집하고 만 가구는 사전청약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막바지인 가운데 일각에선 퇴직 공무원은 배제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월보는 인천시가 담배 판매점 거리 늘리기를 외면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대조된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인천시가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에 물류창고 건립을 막으며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못 박았지만 막상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막바지인 가운데 인천시장 지명위원 후보군에 4명의 공무원 출신 인사가 거론되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선 위원장의 공무원 출신과 경찰 출신 인사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공무원 출신의 경우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자치단체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 출신 인사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지역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담배 판매점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인천시와 군구는 이런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담배 사업법상 담배 판매점을 열기 위해선 기초단체장이 다른 판매점과 거리 50m 이상으로 하되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게 했지만 현재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배 판매점 간 거리가 100m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은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며 담배 판매점 거리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게 인천시의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